제4회 예후 인기 쟁패전 준결 승전입니다. 허재 구단과 좌우천이 8단의 바둑인데요. 이쪽과 반대쪽에는 시좌양 8단과 구자우 구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생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허재 구단, 그리고 98년생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자우 구단, 그리고 99년생의 쌍포, 쌍웅, 이라고 중국에서는 부르는데, 시자양 8단과 좌우천이 8단이 준결승의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과 99, 98과 99가 대결을 하는데, 오늘 먼저 커제와 좌우천이가 대결을 합니다. 아무래도 커제가 전반적으로 우세하겠죠. 그런데 요즘 커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반면에 좌우천이 8단은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게, 바둑 내용이 좋아서 항상 앞서 나가는데 종반전에 역전패를 많이 당해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변의 이 흙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허재 구단의 100번은 굉장히 무섭지만 허재 구단은 기본적으로 7집 반일 때 100번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6집 반의 허재도 덤 6집 반에서의 허재도 뭐 잘 두긴 합니다만 7집 반일 때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우변 이렇게 쳐들어오고 또 여기 또 귀도 쳐들어오고 이렇게 또 쳐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두면서 실리를 챙긴 다음에 살살 수습하는 게 커제 구단의 주특기인데 오늘 좌우천이 8단의 이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쓸때 건너붙인 수가 아주 날카로운 수예요. 축이 안 돼요, 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냥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끊어도 이렇게 두면 그냥 돌파해버려요. 상변이 많이 닫히기 때문에 돌파하고 이쪽이랑 돌이 이렇게 연결돼서 흙이 좋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실전처럼 끼워도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꽉 틀어 막아서 요도를 잡았잖아요. 잡았으니까 역시 흙이 좋죠. 그리고 젖혀 이었을 때쾅 막아서 이쪽에 백돌은 거의 잡혔습니다. 두고 여기 뒀는데 약간의 뒷맛이 있긴 해요. 뭐패 같은 거. 근데 젖혀서 좀더 확실하게 잡자 그랬는데 사실 더 좋은 수는 그냥 있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둬도 수상전 하려면 여길 젖혀야 되는데 이거 밀고 들어오면 수상전이 잘안 됩니다. 여기 둬도 뭐 그냥 이렇게 찝어버리면 수상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괜찮, 근데 뭐 실전도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전도 충분해요. 이렇게 젖혀도 역시 잡았습니다. 요거 하나를 들여다 봤는데, 그리고성 여기는 사실 좀 내버려 두고, 약간의 뒷맛이 있거든요. 뒷맛을 내버려 두고, 하변을 두는 게 정수인데, 허재 구단이 요렇게 응수를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잡아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따면 요렇게 패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요때 요걸 먹여치면 따야죠. 단수 치면 이어주면 여기를 잇고 이제 뭐패 같은 거를 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둬도 패 같은 게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둔다 해도 이거는 하나 두 수니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패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 유도한 건데 좌우천이 팔때 이렇게 단수 쳐버리니까 깔끔하게 요한 점은 좋지만 여기를 깨끗하게 잡으면서 흙이 많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한 6집 정도 우세해요. 이게 꽤 크거든요. 그래서 망한 다음에 커제보다 여기 쳐들어와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걸로 충분해요. 이렇게 두는 걸로 흙이 뭐 엄청 좋죠. 근데 조금 안전하게 둔 거거든요. 요한 점도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커제 구단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폭주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뒀을 때 이렇게 씌워야죠. 그리고 이렇게 두면 뭐밑 하나 젖혀놓고 밑으로 붙여서 어쨌든 이 돌은 살려야 돼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살려야 됩니다. 이거 이 돌을 죽이면 안 돼요. 요렇게 둬도 삽니다. 예, 요렇게 찌르면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두면 살아있어요. 요렇게 살려놓고 둬야 바둑이 좀 길죠. 불리하다고 폭주를 해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쉬운 수가
폭주입니다. 폭주. 이게 좀잘안 돼요. 딱 틀어막았는데 끊어버리니까 어떤 수상전 같은 게될 수가 없어요. 여기 막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늘었으면 크기 17집이 우세합니다. 반면 24집쯤 우세한 거예요. 여기를 받아야 돼요. 여기 느는 게 선수니까 여기 막히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둬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붙여갖고 두점 잡아버렸으면 지금 이만큼이 다 죽었어요. 거의 뒷맛도 없고 확정가입니다. 확정가로 뭐 선자 50 가면 필패다 뭐 이러지만 이건 50집이 아니라 선자 100집입니다. 100집. 50집에 더블 스코어를 냈어요. 100집을 만들면 이겼죠. 이거 어떻게 지겠습니까? 뭐 승률 뭐90몇 퍼센트에 17집 우세한 바둑인데 여기서 요거 하나 준게 조금 실수예요. 아직도 많이 좋긴 한데 요거 한방 얻어맞은 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이걸 돈 이수도 좀 깔끔하게 이쪽 잡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두면 어차피 이거밖에 못 두는데 뭐 요거 두면 이거 빠져도 이거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살았겠죠? 여기 막으면 이렇게 여기를 치중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예 밀고 들어가면 살았어요. 여기 둬도 뭐 이으면 여기 못 들어오니까 이을 때 여기 이거 두점 먹고는 못 삽니다. 이거 두점 먹고는 못 살아요.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다. 이거 단수치고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잘안 돼요. 지금 더군다나 이쪽도 지금 뭐 이렇게 수가 메워질 때까지 백이 여유를 부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단수인데. 그러니까 요런 뒷맛 같은 게 물론 백이 다 보강하고 뒀겠지만 없어요. 사실상 뒷맛이라는 게. 그런데 요렇게 둬서 조금 뒷맛이 찝찝하게 남았고요. 이렇게 젖혀서 근데 지금도 흙이 아주 많이 좋아요. 근데 많이 좋아서 지금도 승률이 90몇 퍼센트인데 여기서 좌우천이 팔다니 유리할 때 마무리 짓는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은데 왜 이렇게 바둑을 복잡하게 둡니까? 이렇게 두고 이 귀를 살았으면 됐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게 아니라 요 석점은 버려도 되잖아요. 여기를 두고요. 이 밀어가서 이쪽은 이거 줘도 돼요. 이렇게 둬서 이거 줘도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다 살아놓고 여기도 살면 이게 넉넉하게 이겼어요. 넉넉하게. 지금 이걸 다 잡았는데 이거 뭐 요런 것까지 다 챙깁니까? 실제로는 여길 뒀더니 이거 붙여갖고 여길 두고 지금도 여기서도 이쪽을 단수치고 위를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을 두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쪽이 좀 어느 한쪽으로 끊기면서 잡히게 됐지.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 집이 꽤 큽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될수 있는 모습 그렇게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다 죽어요. 아니 이것도 죽으면 안 되죠. 얘도 죽었는데 얘도 죽으면 그럼 이제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까지 다 걸려듭니다. 여기 도갖고 이쪽도 걸렸어요. 어느 정도. 게다가 이 귀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 붙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딱 두고 끊어버리니까 수상전이 안 돼요. 요걸 뒀을 때 이제 던졌는데 지금 이거 이으면 그냥 이렇게 메워서 뭐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수잖아요. 자충수가 하나 있어도 네 수이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됩니다. 여기 둘 수도 없어요. 여기 두면 두점 잡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바로 보강해야 되는데 따내면 세 수. 하나, 둘, 셋, 네 수입니다. 이 수상전이 안 되죠. 뭐, 흙이 어떻게 이렇게 비벼갖고, 이렇게 비빈다? 이거 비비는 것도 잘안 돼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비비는 것도 잘안 됩니다. 그럼 비비는 거를 그렇게 비비지 않고, 뭐, 이렇게 돌려치고, 요거 선수하고, 그럼 이제 살았죠. 이게, 여기에서. 근데 요건 살았는데, 그동안에 여기 있는 귀까지가 다 죽었고요. 흥변도 다 죽었습니다. 여기를 입고 버티는 건요. 여기 나가서 또 끊으면 그만이에요. 여기 둘때 나가면 결국은 여기를 보강해야 되는데 요 밀고 이렇게 두면 환격으로 이쪽이 그냥 잡힙니다. 뭐 어떻게 안 되죠. 이쪽으로. 이게 잡히면 이 위에서 지분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지금 이만큼이 다 죽어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두집 내고 살아도 여기가 다 죽으면
흙집은 아까 맨 처음에 집 냈던 거에서 한 집도 안 늘었어요. 그뭐 이건 뭐 무조건 졌죠. 그래서 자우천이 팔단이 사실은 이바둑은 허재구단을 상대로 거의 초반에 완전히 끝내놓고 승률 99%까지 갔던 바둑인데 그99% 갔던 바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중반 한때를 이렇게 보면은 이 장면에서 백이 흙이 이렇게 두고 백이 여기까지 된 거잖아요. 여기서 백이 혼자 두 번을 둬도 아까 같은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이만큼의 백집이 나고 이만큼의 백집이 더 생겼거든요. 지금 얘네가 곧바로 몰려야 될 판인데 백집이 여기서 뭐 이만큼씩이 생긴 동안 흙은 도대체 여기서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혼자 두번 둬도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던 바둑인데 그 바둑을 역전을 당합니다. 이거는 허재가 아주 잘 뒀다기보다는 자우천이 스스로 무너진 건데 자우천이가 그동안 이런 대역전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런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자우천이 발단은 좀 대기사로 성장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 요런 것만 조심하면 뭐 지금 실력 자체는 굉장히 이미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자우천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런 모습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